안녕하십니까, 다이도크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지난번 이 3-in-1 이 방전기 소개하면서 영상 후반에 제가 자작한 이 방전기를 소개해드렸죠. 오늘 영상은 이 방전기에 대한 영상입니다. 제가 이 방전기를 왜 자작으로 만들게 됐냐 하면은 우리 배터리 관리할 때 방전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방전도 중요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밸런스 충전기들 보면은 이 방전 전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10와트 아니면 12와트, 뭐좀 크면 15와트. 또는 이제 밸런스 충전기 중에 좀 파워가 제일 높다는 방전 전력이 높다고 하는 게이 아이차저인데요. 이 아이차저의 경우는 50와트 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전이 너무 파워가 낮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자작으로 이걸 만들게 됐고요. 참고로 이제 방전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특히 공구 배터리 보면은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오랜 기간 저는 충전만 해두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충전을 해두게 되고 쓰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만충 상태에서 오랫동안 이제 쓰지 않고 두면은 배터리 자체에서 화학적으로 활성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이제 자가 방전을 하려고 하는 성질이 굉장히 커진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바로 쓰지 않으면 이제 그 방전이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저의 경우도 그랬지만 만충 상태로 보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충전을 하려고 보면 충전이 세 칸까지밖에 안 되고 그것을 뜯어서 이제 셀별 전압을 재보면은 특정 셀이 전압이 확 떨어져 있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공구 배터리 포함해서 이 RC용 배터리, 드론용 배터리들도 안 쓰면은 방전해서 보관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근데 금방금방 이제 뭐한달 내로 쓴다 그러면 특별히 문제는 없을 수 있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한달 내로 방전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오랫동안 한 보름 이상 안 쓴다 또는 한달 이상 안 쓴다 그럴 경우에는 방전해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방전기를 50와트급 방전기를 만들게 됐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생각했던 부분은 방전 전류를 크게 하지 말자. 방전 전류를 크게 하면은 전압 강화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따라서 이 컷오프 전압을 이제 설정을 하면 되겠지만 이 전류가 좀 높으면은 와트 수가 또 증가하기 때문에 발열에 대한 그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 거는 제가 선택하지 않았고 약한 2.5A 정도 흐를 수 있게 이제 제가 저항을 계산해서 저항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8V용 그 방전 저항은 제가 선택한 게 100W급 8옴짜리. 100W급 8옴짜리를 선택하면 약한 2.5A 정도 전류가 흐르고요. 12V용도 100W급 5옴짜리를 선택을 하면 부인은 IR 오매 법칙에 의해서 약한 2.5A 정도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각각 18V용, 12V용으로 각각 이 저항을 선택해서 부하용 저항을 선택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겸용으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스위치로. 그리고 제가 이제 쓰다 보니까 이 발열에 대한 대책 때문에 여기 히트싱크 하나 더 추가하고 더 이제 팬까지 추가해가지고 쓰게 되면은 발열에 대한 부분이 아주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뜨겁지 않고요. 적정하게 한 70도 이하로 관리가 됩니다. 여기 표면 온도가. 자, 그러면 재료 설명을 드리고 만드는 과정 설명드리고 요 작동법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료는 이미 제가 이 저항은 선택을 한 거를 설명을 드렸고요. 저항은 다양한 종류가 팔기 때문에 알리에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전 전류를 선택하면 이제 적정 와트가 나오고 그 와트 이상의 저항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종류들이 있고 이것들 보면은 구매하실 때 보면 여기 이제 100와트 3옴이라고 나오죠? 그런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전 여러 개 구매를 해가지고 이제 선택한 거고요. 지금 이것도 100와트 7옴. 그죠? 그런 종류를 구매해서 선택해서 이제 두 가지만 이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쪽은 이 먼저 이 저전압 차단기. 한 2, 3천 원 정도 합니다. 저전압 차단기를 선택을 했고, 여기에 입력, 여기 V-in, 여기에 V-out, 출력. 그래서 저전압 차단 전압보다 높으면은 이쪽에 이제 입력적 전원이 이쪽으로 출력이 되는 거죠. 이 릴레이에 의해서. 저전압 차단 설정 전압까지 이 부하 쪽이 이제 그 전압까지 떨어지면 여기가 이제
릴레이에서 컷되는 거죠. 그래서 요 LED가 불이 꺼지고 이쪽으로 출력이 이제 배터리 전압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회로죠, 이거.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이제 이 겸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12V를 넣든 18V 배터리를 연결하든 그 배터리의 에너지로 이 팬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 오토 승강 회로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붙여져 있고 이제 어떠한 전압이 들어오더라도 출력은 12V로 출력이 되게끔. 그래서 요 팬을 하나, 둘, 세 개를 다 돌리게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죠.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에 지금 배터리 입력. 그죠? 배터리 연결하는 곳이고요. 입력이 되면 이 릴레이에 의해서 이제 출력이 갑니다. 그다음 설정한 전압보다 이제 높으면은 바로 여기가 배터리 연결하자마자 이쪽으로 전류가 들어가거든요. 전압과 전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바로 이 저항 쪽, 부하 쪽에 이제 에너지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같이 똑같이 요 동일하게 연결해서 여기 팬이 돌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연결하자마자 저전압 차단 전압보다 높으면은 바로 이제 팬이 돕니다. 그리고 바로 또 여기에 발열이 되는 건 아니고요. 요 스위치리가 지금 3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중간 전혀 연결이 안된 부분 요렇게 하면 이제 연결이 되고 한쪽 부분 또 요렇게 하면 아무것도 연결이 안 되고 또 요렇게 되면 또 다른 쪽 연결이 되고 그런 부분이라서 요렇게 중간에 두면은 팬만 돌고 이쪽으로 이제 부하가 발열이 되지 않습니다. 부하 쪽에 에너지가 가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내리면은 18V용, 올리면은 12V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구분해서 쓰면 될것 같고요. 간단하죠, 회로는. 처음에 이거 팬은 이쪽 하나만 달았거든요. 요 위에도 없고 요 뒤편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V용 방전일 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18V용 방전하니까 이게 약한이 표면 온도가 한 100, 2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120도까지. 근데 그래도 괜찮았는데, 그래서 팬을 하나 더 달아준 거죠. 더 달아주니까 한 100도 부근에서 또 제어가 됐고, 그래서 다시 이 부분 연결하니까 지금은 한 70도 이하로 거의 5, 60도, 뭐, 피크가 한 70도 정도 됩니다. 이 18V 배터리 연결했을 때. 그 정도로 관리가 돼서 전혀 이제 문제가 없이 작동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사용 방법은, 조금 이제 간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좀 요거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먼저 부하 이 스위치 중립 상태에서 배터리 연결하고 그 다음에 전압이 바로 연결하자마자 전압이 표시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눌러서 저전압 차단 전압이 얼마인지 지금 18V는 18.2V 정도로 저전압 차단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12V로 연결하게 되면 요거를 눌러서 저전압 차단 전압을 설정을 좀 달리 해줘야 됩니다. 이 자동으로, 이거에 따라 자동으로 저전압 차단이 설정이 되는 게 아니어서요. 요건 조금 순서가 배터리 연결하고 저전압 차단 전압 설정 값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설정된 값에 18V면 아래, 12V면 위로, 요렇게 해서 이제 부하를 가동시켜서 이제 방전을 하게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이쪽 뒤편은 아무것도 없고, 이쪽에, 뭐, 지금 발열은 18V 배터리 연결할 때가 이제 좀 뜨겁거든요. 근데 전혀 이제 발열이 많다는 뿐이지, 지금 팬이 3개 있고, 이 히트싱크가 이렇게 크게, 큰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있기 때문에, 이쪽 만져도 그냥 한 27도, 30도에서 관리가 됩니다. 관리가 되고, 여기도 이제 18V 이제 50W급 이제 방전이 되면 여기도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입니다. 만질 수 있을 정도라서 크게 발열에 대한 부분은 걱정이 없고요. 12V는 전혀 여기 열이 안 납니다. 전혀. 12V는 참고로 2.65 암페어 흘러도 와트는 한 30W급 정도 됩니다. 30W급. 자, 그러면 아, 그리고 이제 18V 만충 전압에서 18V 만충 전압이 얘는 이제 20.5나 21V인데 그 전압에서 스토리지 모드 3.7에서 3.8V 사이의 전압까지 방전되는 데는 약 1시간 정도 걸렸고요. 그 다음에 이 용량은 6.0Ah 용량입니다. 이보다 클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 다음에 이 요건 지금 4.0인데 6.0으로 테스트했을 때는 1시간이 좀안 걸렸습니다. 방전 이 방전기로 방전을 하면 그래서 스토리지 전압
전압용 방전기입니다. 스토리지 전압용. 이 컷오프 전압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 이제 내가 전압을 컨트롤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요거 작동시키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히트시크는 요걸 사용했습니다. 요것도 한 3, 4천원 했던 것 같습니다. 3, 4천원. 자, 그러면 작동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요 18V 지금 만충된 배터리고요. 이 배터리 연결을 위해서는 요거 이제 필요하고요. 정확하게 플러스 이쪽이니까 연결을 해주고 마이너스 연결하고 그다음에 여기를 연결하고 자, 이거 중립 상태에서 연결을 합니다. 연결하면 바로 팬이 돕니다. 이렇게. 그죠? 그다음 전압이 표시되죠? 얘가 지금 제가 그 밸런스 충전기로 충전했기 때문에 21V가 아니죠. 지금 20.5V. 그다음에 한번 여기를 누릅니다. 요거는 저전압 차단 설정하는 겁니다. 누르면 10.8V는 12V형 저전압 차단 설정 전압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연결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요걸 한번 눌러서 아, 이거는 12V형 저전압 차단 전압이니까 내가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누르면 저전압 차단 설정 확인. 자, 다시 기다리면 이제 원래대로 들어오고, 이제 꾹 누르면, 계속 누르고 있으면 저전압 차단 나오면서 깜빡거립니다. 그럼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요건 18.2V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쭉 올리는 거죠. 18.2. 지금 자동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18.2. 가만히 놔두면 요 전압이 설정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옆에 버튼은 뭐냐면 착 누르면 0.5V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5A 정도 해서 약한 50W급 방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압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전압가가 있다가 얘가 18.2V 됐을 때딱 컷오프 되면서 완전히 팬하고 다 끊어주거든요. 그럴 때 18.2V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전압 회복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근데 그 전압 회복 전압을 이제 0.5V까지 이제 더준 거죠. 그러니까 18.2V에서 컷오프가 되고 보시면 0.5V니까 18.7V까지는 전압 상승이 일어나서 18.7V까지는 이제 여유를 준 겁니다. 그냥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전압 강하 일어났다가 회복되는 게 18.7V 넘어버렸다? 그럼 다시 자동으로 작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18.2V의 컷오프가 되고 다시 0.5V 플러스 0.5V 그 사이에 얘가 있으면은 보통 그 범위에 다 있더라고요. 0.45V 정도의 여유를 주면 그러니까 회복 전압 0.5V 정도 추가로 더 주면 얘가 한번 컷오프 되고 딱 이제 전압 회복이 되면서 그 전압 회복된 전압이 예를 들면 18.2에서 0.5V 더하면 18.7V죠? 그럼 18.7V 나누기 5 하면 이게 5셀이니까 약한 3.7V 약간 넘습니다. 스토리지 전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컷오프 전압 18.2 이건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부하를 선택할 때는 이 내리는 게 저는 이제 내리면은 18V용이거든요. 내리면은 이제 부하가 이제 작동이 되면서 방전이 되는데 저는 여기에 와트미터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와트미터 연결했고요. 지금 팬이 돌고 이제 요거를 내리면 이제 부하가 이제 작동되겠죠. 이 저항에. 지금 보면 그래서 보시면 2.7A, 55W죠. 55W. 이게 방전이 되면서 전압이 떨어지면서 이 와트도 당연히 떨어집니다. 근데 방전 그 컷오프 전압까지 가면 한40몇 와트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코 많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이 와트가. 그래서 거의 평균 50W급으로 방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요거 이 전압도 정확하게 잘 표시돼 주는 것 같아요. 20.2인데 여기도 재보면 20.2라서 이 어떤 것들 보면 이 전압이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도 이 전압이 굉장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 맞습니다. 약간 뜨끈뜨끈하고 전혀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뒤편에 팬이 두 개나 이제 배출되기 때문에 약간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20.2인데
계속 이제 한 시간 정도면 다 방전이 될 겁니다. 그래서 팬을 더 추가해가지고 이제 전혀 작동에 문제가 없습니다. 자, 우선 요거는 좀 한 시간 기다리기 어려우니까 이게 두고요. 그래서 방전이 다 된 거 한번 연결해 볼게요. 요거 보쉬 배터리 연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건 스토리지로 지금 방전을 해둔 상태의 배터리거든요. 여기 눌러보면 두 칸 정도네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또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해서 연결하고, 자 18.2 였거든요. 제가 그 컷오프 되는 게 지금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방전 누르면, 자, 45W 되네요. 18.8. 자, 18.2 되니까 컷오프 됐습니다. 컷오프 되고 회복되면서 전압이, 컷오프 되고 이 배터리에 이제 회복되는 전압이 나오죠. 그래서 약 한 18.2에서 컷하고 약 0.3V가 더 올라갔네요. 자, 우리는 0.5V 더 이제 여유를 줬으니까요. 더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더 좁혀주면 계속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할 거예요. 그래서 적정 그 여유가 0.5V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전이, 만약에 아까 그 미로키 배터리였다면 방전이 이런 식으로 딱 끝나겠죠. 딱 모든 팬이 다 꺼지고 이쪽으로는 출력이 안 나가고 그냥 순수 이 배터리 전압만 표시해주고 있는 거죠. 전혀 부하가, 이쪽 부하도 작동이 안 되고요. 이제 이쪽이 끊어졌으니까. 자,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12V 써볼까요? 요거 지금 미러키 배터리도 충전이 어느 정도 된 상태인데, 자, 항상 쓰기 전에 이제 배터리 연결, 요거 스위치 중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연결하고, 자, 연결했습니다. 지금 보면 12.1V 나오죠? 12.1V. 그러면, 거의 이것도 만충 전압이 이제, 이것도 밸런싱 충전기로 충전했기 때문에 12.3이 만충 전압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써가지고, 지금 11.1V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할게 뭐라 그랬죠? 이제 컷오프 전압이 얼마인지 확인해라 그랬죠? 누르면, 아, 이건 18V이니까 다시 꾹 눌러서 10.8 정도. 저 깜빡일 때, 10.8 이렇게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조금 다소 불편하지만 이렇게 순서 배터리 연결하고 컷오프 전압 확인하고, 자, 10.8로 세팅 하니까 바로 이제 출력이 되죠. 자, 팬이 돌고, 그 다음에 부하는 12V 부하는 이 스위치 위로 올린다 그랬죠. 올리면 약 한 지금 방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한 33W 되죠. 33W 약 한 2.8A 나오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방전을 하면 됩니다. 12V용 배터리는 30W급, 18V 배터리는 약 한 50W급 방전기가 이제 되는 거죠. 이 장치는. 그래서 뭐 급하게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있는 자재, 요건 구매를 했지만 요 구매한 거하고 있는 자재 가지고 이제 조금 뭐 완성도가 높진 않지만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금 제가 여러 번 테스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혀 이제 작동에 문제가 없고, 일단 제가 이제 급하게 만든 형태라 나중에 좀 더 기능이 있는 방전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기능을 추가해서.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라고 한번 설명을 드려 봤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에 대한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